특히 주관적인 킬링 포인트 이번 주 탑5 바로 시작합니다. 5위는 아쉬워라. 전준우 선수의 사이클링 도전기. 지난 8월 7일 LG 트윈스와의 경기. 전준우 선수 첫 타석을 3루타로 멋지게 시작하며 사이클링 히트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그 다음 2루타까지 성공! 정말 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덕분에 타점도 기록했고요. 기대 가득 찬 다음 타석. 멀리 멀리 날아가는 공! 시즌 19번째 홈런에 성공하며 이제 단 하나! 안타만을 남겨뒀습니다. 전준우의 솔로 홈런. 이제 전준우 선수는 오늘 경기 사이클링 히트에 안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준우의 시즌 19호. 이날 전준우 선수의 응원가가 울산에 정말 멀리 멀리 한가득 울려 퍼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전준우 선수의 뜨거운 타격 덕에 우리 롯데자이언츠 분위기도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 타석 모두의 기대와 바람 속에서 과연 쳤는데 아쉽게도 잡혀버린 공. 사이클링 히트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전준우 선수 어땠을까요? 저도 알고 있어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본인도 설마 좀 의식을 하셨나요? 의식했는데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치도록 하겠습니다. 7.8기의 정신으로 다음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더 많이 응원해 주세요. 4위는 레일리 선수의 완벽했던 하루입니다. 8월 8일 역시나 울산 문수구장에서 펼쳐진 LG 트윈스와의 경기. 타자가 친 공을 아주 가볍게 슉 받아내는 채태인 선수. 이 정도쯤이야 라는 저 여유. 레일리 선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채태인 선수 쪽으로 날아오는 공. 이번에는 미끄러져서 공을 놓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아. 관중분들의 위로 정말 센스 만점입니다. 이번에는 권주 선수가 달려와 깔끔하게 아웃! 든든한 팀원들 덕에 오늘도 레일리 선수는 뿌듯합니다. 3위는요, 이번에도 성공적이었던 울산 팬사랑 페스티벌입니다. 울산의 하늘을 수놓는 예쁜 불꽃! 승리를 축하하는 듯 신나게 팡팡 터집니다. 아이고,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던 제 모습도 살짝 비쳤네요. 예쁜 불꽃놀이! 여러분, 이게 끝이냐고요? 절대 아니죠. 사직 올나잇이 아니라 이번에는 문수 올나잇! 반짝반짝 클럽을 방불케 하는 이 열기! 우리 조지훈 응원단장님도 신나셨나 봅니다. 울산 2연전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팬분들의 이 뜨거운 에너지 덕분이 아니었나 하는데요. 멋진 DJ인과 함께 보내는 불타는 밤! 팬사랑 페스티벌! 여러분, 아직 함께 못해보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9월 15일 토요일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마지막 롯데카드와 함께하는 팬사랑 페스티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2위는요, 손승락 선수의 250세이브 달성 플러스 1입니다. 우리의 마무리 손승락 선수, 8월 7일 LG 트윈스와의 경기. 통산 250세이브까지 단 하나를 남겨뒀는데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공을 던지는 손승락 선수. 마지막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승리와 함께 250세이브 달성까지! 엄지를 지켜두는 저 모습! 정말 손승락 선수
넘버원입니다. 이 사이렌 소리에 늘 소름이 돋는 건 저만 그런가요? 손승락 선수의 기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8월 8일 또다시 1점차 LG 트윈스를 상대로 실점 없이 멋지게 마무리해내는 우리의 마무리 손승락 선수. 251번째 세이브. 손승락 선수의 기록은 멈추지 않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넘버원 손승락 선수의 계속되는 발걸음을 여러분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대망의 1위는요, 안중열 선수의 말루 홈런과 정준호 선수의 시즌 20번째 홈런입니다. 어디로? 안중열 선수, 동점 상황에서 멀리 달아나는 말루 홈런! 8월 9일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 5회 초 안중열 선수의 그랜드슬램으로 우리 롯데 자이언츠의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톡톡히 제 역할을 다해주는 우리의 포수 안중열! 외쳐! 갓중열!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안중열 선수의 홈런 뒤 이어진 6회 초 전준우 선수의 멀리 날아가는 트럼프. 전준우 선수 시즌 20번째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홈런은 전준우 선수 통산 100번째 홈런이었는데요. 세리라! 우리 팬분들이 외치던 만큼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시원한 홈런. 우리 롯데자이언츠 앞으로도 이렇게 시원한 경기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도 킬링포인트는 계속됩니다.